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이또 새벽에 일본 네모로, 남동 앞바다에서 4.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게 어제 5월 29일에 7번 지진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또 5월 30일 날, 이게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네무로, 쿠시로, 그 다음에 도카치, 그 다음에 우라카와는 어제 지진이 났죠. 우라카와, 그 다음에 그 히타카, 이 소라치, 그 다음에 루모이에서 지진이 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 지금 7군데 지진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마리 원전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폭발 위험이 있다고요. 30년간 삼중 수소 배출 축소 보고를 한 이곳입니다. 상당히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일본의 경제마저 지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본의 경제가 거의 이제 그 일본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국가 부도 지금 수준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이게 기존에 아베 전 총리의 어떤 그러한 극단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 정부에서 아베가 엔화를 많이 찍어내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비 심리 상승과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는 그런 목표를 통해서 이렇게 아베노믹스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제 수출 기업의 이익을 늘리겠다. 그런 희망사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베노믹스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아베는 떠나고 스가 정부지만, 지금 스가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베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관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스가인데, 결국 아베와의 어떤 코퍼레이션 하는 파트너, 비즈니스가 아니라 같은 정치를 하는 파트너지 않습니까? 파트너스 아베를 지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베노믹스를 같이 자기도 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가 정부에서도 이러한 저기 무제한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부작용을 이 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국가 부도 위기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국가 부도 관련된 일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일본 현상 상황이요. 현재 그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이 엄청난 상승이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일본 은행들이 손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또한 저기 에너지 가격이 그다음 수입 물가가 엄청 오르면서 지금 일본 서민들이 엄청난 고생, 거기다가 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일본이요. 그리고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벌써 1년째 일본 재팬 올림픽 그 도쿄 올림픽 지금 저기 뭐야 셧다운 됐고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기 다 저기 올해 7월에 하는데 이것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일본의 최고의 위기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너무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를 꼭 우리가 무슨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서 뭐볼게 아니라 냉정하게 과연 대한민국의 일본의 위기가 좋은 것이냐 한번 봅시다. 일본의 정말로 이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스가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있는데 정말로 일본이 지금 국가 부도가 생기면은 한국에 있는 그 일본의 금융권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일본에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 부도가 생겼는데 한국에 돈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화 유동성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본 국가 위기 국가의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투자한 돈이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팬데믹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베노믹스 실패로 통한 것도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야 될 상황이 지금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조만간, at the soonest possible. 진짜 조만간. 이런 뉴스를 들으실 거예요. 아, 여러분, 오늘 일본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2000년 4월 이후로 20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에도 하루 만에 이런 큰 파락폭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은 곧 듣게 되실 겁니다. 엄청난 지금 그 국가적인 위기,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아베 정부가 실패, 실수가 지금 스가 정부라도 지금 뭔가 좀 시정 상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그 무디스에서 지금 무디스 신용평가사 무디스 우리 IMF 때잘 들었잖아요. 무디스가 대한민국에 뭐 IMF 때 항상 무디스 무디스 그랬죠. 저기 연배 좀 계신 분들은 지금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맨날 저기 신용평가사 무디스 한국의 신용평가를 뭐 얼마 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좀더좀 심각하게 들었었죠. 이제 국가 경제가 우리가 IMF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 신용평가 국제 신용평가 무디스에서 전 세계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ESG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노티스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이 받았어요. 1등급. 그 다음에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도 1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의 신뢰성, 효과성, 투명성, 정보 공개, 예산 관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건데, 대한민국은 모두 다 1등급을 받았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3개 내려가. 일본, 중국, 러시아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은 3등급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고로 지금 일본이 정말 국가 부도가 이미 낮다고 보셔도 거의 괜찮아요, 진짜. 어디 가서 일본 국가 부도 낮대? 라고 노티스를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참.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일본 자금이 한국에서, 일본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돈을 한국에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본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정말 한숨씩 나오는데 일본의 지금 1인당 구매력 지수도 떨어졌고 일본이 계속 적자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작년부터 그랬죠 그 무역 보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막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대한민국이 기술 독립을 하고 또 불매운동을 하면서 거꾸로 나비 효과의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일본을 안 가면서 일본의 지금 그 관광 산업이 다 지금 이거 결국 일본의 관광 산업하고도 연관되는 일본의 무디스가 잘 보세요. 무디스가 단순하게 경제 하나만 보겠어요? 전반적인 걸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와 여러 가지 그 중국, 러시아, 북한 뭐그 관련된 국가들을 볼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무디스에서 왜 일본을 3등급으로 낮겠냐라는 걸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전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무디스가 봤을 때는 일본이 너무 외골수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외골수로 가고 있다. 그냥 무조건 한국과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WTO에 그것도 왜 굳이 뭐그 한국을 반대해가지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뭐 아프리카 아줌마가 됐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 아줌마가 되든 말든 뭐 그건 큰 의미는 없는데 아니 그래요 저그 아프리카 저 나이지리아 아줌마가 됐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꾸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을 싫어한다 우리는 이런 공개적인 이미지를 자꾸 세계에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무디스 전 세계의 서방 선진국들이 봤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 국가가 대외적으로 한국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붙고 이러는데 이거 제대로 얘네들 봐야 돼.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거기다가 일본 지금 올림픽도 또 못하게 생겼어. 지금 2년 연속. 지진은 난다 그러지. 화산은 폭발하지. 아베는 몸이 아파서 관뒀지. 스가 정부는 계속 그냥 아베노믹스 따라한다고 하고 있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최고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그 일본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저기 뭐죠? 가라앉은 일본이 침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일본이 이렇게 국가 보도가 생기는 것도 대한민국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국가 당장 한국에 있는 돈을 이런 하나에서 다 일본을 가져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저기 일본 내에 또 혼란이 생기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1천만 명 정도는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또 한국으로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살기 어려운데 일본에 있겠어요? 지진 나봐요. 한국으로 또올거 아니에요. 그 피난민들 얼마나 계세요? 난민들, 일본에 지진 나면 지진 난민들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문제도 있지. 두 번째도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부도가 나면은 또 한국으로 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넘어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경제라는 거 말이야. 옛날에 우리 IMF 때도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그때 선진국으로 많이 저기 왜냐면은 국내 직업이 잡이 좀 많지가 않으니까 해외에서 가가지고 자꾸 해외 국거기 해외 취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국내 취업이 안 되니까 살기가 어렵고. 집값은 떨어지죠. 뭐 어렵죠. 취업은 안 되지. 생활은 어렵지.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생기면 이제 그러면은 일본인 지금 국내 한국인들끼리도 지금 서로 경쟁하고 힘들고 지금 힘든데 일본인들까지 넘어와가지고 경쟁을 우리가 또 일본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일본 애들이 막 비개한 예로 일본 취업 일본 대졸자들이 막 건너와가지고 막 우리 그 대졸자들하고 경쟁을 할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그 대졸 취업을 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본 우리도 또 취업이 안 일본 사람들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저기 하여튼 오늘은 제가 너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야 이거 너무 걱정되니까 지금 이래. 일본의 경제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또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망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